국내 은행들이 올해 3분기까지 44조 원에 달하는 이익을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돈잔치라는 비판 속에 정부와 정치권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기술특례로 상장한 반도체 설계회사 파두의 뻥튀기 상장 논란이 거셉니다. 소송전이 벌어진 가운데 기술특례 상장 제도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가 장중 33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글로벌 투자자들이 일본 주식을 재평가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부터 5박 7일간의 일정으로 영국과 프랑스를 방문합니다. 프랑스에서는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막판 총력전에 나설 예정입니다.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올해 3분기까지 44조 원에 달하는 엄청난 이익을 낸 은행권을 향한 정부와 정치권의 압박이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 가운데 가장 이익을 많이 낸 탑3, 현대차와 기아, 삼성전자가 3분기까지 벌어들인 이익을 다 합쳐도 24조 원을 조금 넘습니다. 은행들이 막대한 이익을 낸 건 분명해 보입니다. 돈잔치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 속에 오늘 금융당국 수장들과 주요 금융지주 회장들이 만났습니다. 이례적으로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상생금융 방안을 마련하라는 구체적인 주문도 나왔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서영규 기자, 오늘 간담회 네.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네, 오늘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5대 금융지주 및 3대 지방금융지주 회장단을 만나 은행권의 사회적 책임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권을 향해 갑질, 종노릇 등 과격한 표현을 사용하며 강하게 비판하자 금융당국이 후속 대책 마련에 나선 겁니다. 오늘 김주현 위원장은 은행의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높아진 금리 부담을 직접적으로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진 않았지만 금융당국과 은행권에선 조단위의 대책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은행권은 취약차주 이자 부담 경감과 서민금융 공급 확대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올해 중으로 최종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네, 야당이 이제 이른바 은행 횡재세법을 추진하는 가운데 정부와 여당도 이 초과 이익 환수에 대한 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이 선거를 앞두고 매번 이 되풀이되는 상황 같은데 이 포퓰리즘이라는 비판도 있죠? 네, 정부 여당이 은행권을 향한 목소리를 높여나가자 야당에선 뒤늦게 횡재세법을 당론으로 채택해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법안 내용을 살펴보면 금융회사가 한 해 동안 거둬들인 순이자이익이 최근 5년 평균보다 1.2배 이상 많으면 일정액을 상생금융기여금 명목으로 징수하도록 했습니다. 민주당은 법안을 연내 처리한다는 계획인데 법안 통과 시 올해 은행권에선 약 1조 9천억 원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당은 이 같은 횡재세법을 포퓰리즘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지만 정부 여당 역시 은행권의 사회공헌 규모를 키우라고 주문하고 있어 비용 부담 측면에선 크게 다르진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김주현 위원장도 간담회 직후 백브리핑에서 국회에서 요구하는 횡재세 규모를 감안해 은행권이 지원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민간기업이자 주식회사인 은행들의 수익을 강제로 뺏는 조치를 두고 시장경제에 반하는 포퓰리즘 정책이란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이윤을 추구하고자 하는 동기를 약화시키고 혁신을 통한 성장 동력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지금은 은행과 정유업계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나중에 다른 산업에서도 유사한 정책이 도입될 수 있는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지금까지 금융위원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 총선을 앞둔 정부와 정치권의 압박, 이 보험업계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 보험사들이 내년부터 적용될 자동차 보험료와 실손보험료 인하를 검토 중인데 인하폭을 놓고 고심에 빠졌습니다. 이어서 장슬기 기자입니다. 올 3분기 지난해보다 순익을 더 많이 낸 손해보험업계. 잘 번 만큼 상생해야 한다는 정부의 지침에 따라 자동차 보험료와 실손보험료 인하를 추진 중입니다. 이미 지난해에 이어 올 초 연이어 자동차 보험료를 내렸던 손보사들은 올해 1%대 추가 인하를 논의해왔지만
총선을 앞두고 상생금융 압박이 거세지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인하폭 확대를 검토 중입니다. 실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5일 보험사 CEO 세미나에 참석해 보험사들이 서민들의 짐을 나눠지게 되면 보험산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두터워질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현재 자동차 보험료에 대해 최대 3%까지 인하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지만 업계는 정비 수가 등 원가를 고려해 마지노선을 2%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아직 하반기가 끝난 것도 아니고 겨울에 손해율도 이슈가 있고 그나마 자동차 보험은 코로나19 이후 손해율이 안정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문제는 실손보험입니다. 실손보험의 경우 이미 손해율 100%를 넘긴 지 오래라 매년 보험료 인상이 이뤄졌지만 올해는 큰 폭의 인상이 사실상 불가능한 분위기인데다 일부 실손은 보험료 인하까지 검토 중입니다. 다만 세부적인 기준 없이 상생금융이라는 명목으로 모든 금융업권의 일률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정책은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제기됩니다. 그 업권마다의 상생금융의 취지가 틀린가요?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 않나. 상생이라는 게 서로 윈윈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 취지부터 좀 적용을 정확히 해야 될 것 같고. 내달 초에는 금융당국과 보험사 사장단의 간담회까지 예정돼 있는 만큼 시일 안에 숙제를 마무리해야 하는 보험사들의 고민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장슬기입니다. 기술 특례로 코스닥에 입성한 반도체 설계 회사 이 파두를 둘러싼 논란이 거셉니다. 이 사기 상장이라는 비판 속에 첫 집단 소송까지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해외 사례를 볼 때 회사가 상장을 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경영 현황을 일부러 거짓말했는지가 이 법적 다툼의 가장 큰 쟁점입니다. 먼저 김동화 기자입니다. 지난 2021년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전자상거래 리스크 관리 플랫폼 리스키파이드는 상장 직후 $40까지 올랐던 주가가 1년 만에 10분의 1 수준으로 폭락했습니다. 투자자들은 IPO 당시 기업이 제출한 서류에서 회사가 지불거절 비율이 더 높은 위험한 고객을 상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리스키파이드의 서류에서 문맥상 오해의 소지를 찾을 수 없다며 회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비슷한 시기 상장한 로빈후드 역시 유사한 소송에 휘말렸는데 투자자들은 회사가 관리 중인 자산, 암호화폐 거래량의 90% 감소 등의 사실을 IPO 직전에도 밝히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로빈후드가 아주 자세한 정보를 공개하진 않았어도 충분한 정보를 공개했다며 투자자들의 요구를 기각했습니다. 다만 페이스북과 리프트, 그룹폰과 같은 기업은 투자자들과 합의를 통해 투자 손실 일부를 보상하는 방식으로 갈등을 봉합했습니다. 미국의 경우 상장 기업이 고의로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경우가 아니라면 투자자의 책임이 더 우선한다고 판결한 것인데 우리와 달리 공모주 투자가 기관 투자자의 영역이라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법률 전문가들은 상장 회사와 주관 증권사가 고의로 허위 내용을 기재한 것을 증명해야만 보상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현황 파악을 위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걸쳐 쭉 말씀드렸던 건 입장을 들어보겠다, 소명을 들어보겠다고 말씀드렸고 당사자들, 회사하고 발행사하고 그리고 이제 주관사 의견인 거고 투자 환경과 문화에서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파도의 매출 논란으로 시작된 주가 급락에 투자자들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한국경제TV 김동아입니다. 증권부 조희연 기자와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조 기자, 결국에는 이 소송까지 추진이 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그렇다면 이제 파두가 상장한 게 불과 3개월 전인데 네. 당시 투자 설명에서 나온 매출 추정치와는 얼마나 차이가 나는 겁니까? 그러니까 파두가 추정한 올해 매출액은 1,202억 9,4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매년 두세 배씩 성장하겠다 이렇게 밝혔고 영업이익도 매해 900억 원가량 급증할 것이란 그야말로 네. 장밋빛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3분기까지 실제 누적 매출액은 180억 원, 그러니까 15%에 불과하고요. 이마저도 177억 원이 1분기 매출이고 2분기가 5,900만 원, 3분기가 3억 원대에 그쳤습니다. 네.
핵심은 파두가 증권신고서 그리고 투자설명서를 제출할 당시에 매출이 급감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느냐입니다. 즉 매출이 급감할 걸 알고서도 당장 올해 매출이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어날 것이다 라고 공지했는지 여부에 따라 자본시장법 제125조의 위반 소지가 발생합니다. 네. 금융감독원에서는 이 부분을 포함해서 비공개 정보를 활용한 선행 매매라든지 또 불공정 거래 혐의까지 조사하고 있고요. 뭐 그다음에 이제 투자 설명서를 한번 봐야겠는데요. 매출 추정 근거 중에 고객사에 대한 설명을 파두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바로 2분기 물량을 한계 분기 이연한 물량을 적용하겠다. 네. 그리고 SSD 고객사 역시도 납품 개시 시점을 2분기에서 4분기로 변경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2분기 고객사의 발주 연기를 알고 있었다라는 뜻이겠죠. 네. 다만 이에 대해서 파두 측은 하반기에 이 물량을 메꿀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시장의 침체가 이어지면서 발주가 나지 않았다. 미래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런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파두가 고객사가 두 곳뿐으로 다양하지 않고 또 이 중 메인 고객사가 2분기 발주를 미룬 상황에서 올해 매출 추정치를 지난해 2배 이상으로 늘린 근거는 쉽게 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고요. 실제 기관 수요 예측 당시에도 좀 과도하다 이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소송을 두고서 업계에서는 기업이나 주관사가 예상 실적을 고의로 부풀렸다는 것은 증거를 찾기가 쉽지 않고 입증하는데도 시간이 좀 걸릴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네, 3개월 뒤를 예측할 수 없는 회사를 상장시킨다는 게 사실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뭐 기술 특례 상장 제도 자체가 가진 좀 약점일 수도 있는데 사전에 이런 위험들, 이런 변동성을 미리 감지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하지만 상장 이전 실적이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약점이 네. 있죠. 매출액과 손익 구조가 30% 이상 변경되시 주총 4주 전에 알리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분기가 아니고 연간 매출에만 해당된다라는 점이고요. 최근 상장 기업들의 IR 수준이 과거보다 높아지면서 영업실적, 잠정 공시를 회사들이 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게 자율공시인만큼 정해진 것이 없고요. 또 의무공시가 분기별 기준으로 이어졌다면 물론 이제 파두의 2분기와 3분기 실적을 좀 더 빨리 시장에 알려졌을 수 있겠죠. 논란이 더 컸던 이유는 파두가 기술통대 신규 상장주라는 점입니다. 8월 7일에 상장이 됐는데요. 이 시기가 참 절묘했습니다. 만약에 7월 이전에 상장을 했다면 8월 중순 반기 보고서를 시장에 발표해야 하고 8월 중순을 넘겼다면 거래소 심사 과정에서 반기 보고서를 아마 봤을 겁니다. 네. 하지만 이 사이에 한 거죠. 그래서 이 7월 마지막 주에 공모청약만 무려 파두를 포함해서 10곳이 몰렸습니다. 매출 추정치와 또 실제 실적의 괴리율이 크다고 해도 분식회계가 아닌 이상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실 기업을 걸러낼 마땅한 보안 장치가 없는 상황입니다. 네, 이번 파두 사태로 이제 기술 특례로 상장하는 기업들 더욱더 좀 유심히 들여다보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 기술 특례 상장, 이 시한폭탄이 더 있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러니까 공모 당시 매출 추정치를 못 채우는 기업이 파두뿐만이 아닙니다. 네. 올해 상장한 기술 특례 상장 기업들 중에서도 70에서 80%가 매출 추정치의 절반을 이루지 네.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추정치가 상장 후 3년이나 5년이 아니라 당장 상장한 그 해이거든요. 그런데도 7, 80%가 상당수가 과대평가하고 있는 만큼 거래소와 당국이 실적 추정 방법을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또 기술 특례 상장 기업들은 상장 이후 일정 기간 관리 종목 지정이 유예되는 특례를 부여받습니다. 네. 이익을 내는데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기다려주겠다. 이런 취지인데요. 기술 특례 상장이 본격적으로 늘어난 것이 바로 2018년도입니다. 그 이전에는 한 자릿수에 머물던 것이 2018년부터 20개 이상씩 매년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상장된 기업들의 유예 조치가 대거 만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는 곧 상장 폐지 그리고 관리 종목 위험에 처한 종목들이 본격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관리 종목 지정 기준 중에 하나가 바로 연매출 30억 원 미달인데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기술 특례 상장의 경우 상장 후 5년 동안 유예가 됩니다. 2018년과 2019년 상장사 중에 연매출 30억 원 이하가 5년간 이어진 기업이 현재 9곳이나 되는데요. 이 중에 파맵시는 법인세 차감 전 손실이 2년 연속 자본금의
50%를 넘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이를 오늘 연말까지 해결하지 못한다면 내년 3월쯤 이제 관리 종목 기업으로 지정이 됩니다. 또 현재 거래가 정지되어 있는 셀리버리, 어센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이노시스 등 상장 폐지 위기에 놓여 있는 기업들이 상장수 되고 있습니다. 네, 문제는 이 기술 특례 상장이라는 제도에 대한 이 시장의 신뢰가 사라졌다는 점입니다. 뭐 금융당국, 거래소, 뭐 증권사들도 이런 걱정을 하고 있죠. 네,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좀 분위기 전환을 꾀하는 모습입니다. 일단 업계와 거래소, 금융당국은 기술 특례 상장의 취지를 강조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애초에 매출이 아니라 기업 계속성 심사가 본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앵커가 말씀하신 것처럼 신뢰일 겁니다. 이번 파도 사태를 경험한 투자자들이 이제 기술 특례 상장주를 바라보는 시선이 이전과 같을지, 그리고 증권사들의 기업 가치 평가와 상장 기업의 증권 신고서를 믿을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네. 또 하나 아쉬운 점이 있는데요. 바로 정부 비대칭입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에게 소극적인 기업의 모습이죠. 현재 파도는 기관 투자자들과의 IR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존에 예정되어 있는 것이지만 지난 16일과 17일 기관들과 만나면서 직접 만나서 설명에 나선 반면 일반 주주들은 정부의 비대칭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좀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당국에만 소명하면 된다 이런 모습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IPO, 기업 공개라는 것은 결국 기업을 투명하게 알려야 하는 자본시장에 스스로 나왔다는 뜻입니다. 서면으로 밝힌 이 4분기 주문 재개가 2, 3분기 매출 급감을 얼마나 메꿀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또 내년 경영 계획이 수립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 시장이 정기 의무 공시만으로 알 수 없는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슈 플러스 증권부 조현 기자였습니다. 마켓플러스입니다. 내려가던 국제유가가 갑자기 튀어오르며 조선주가 상승했습니다. 주요 산유국이 모인 OPEC+가 감산을 계속할 수 있다는 소식 때문이었죠. 유가 상승은 통상 조선주 가격의 호재로 해석됩니다. 기름값이 오르면 석유업체들의 매출이 늘어나고 고부가 선박 주문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조선업종이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배경인데요. 하나오션이 12%, 삼성중공업이 4% 넘게 올랐습니다. 증권가의 탑픽은 삼성중공업인데요. 우선 목표량 대비 수주 잔고가 가장 많고요. 외국인 근로자를 도입하는 등 인력 증가에 적극적인 점을 이유로 수주와 실적 모두 가장 안정적으로 평가받습니다. 다만 신중하자는 조언도 나오는데요. KB증권은 과거 20년간 이익이 늘어난 9번 중 주가도 상승한 경우는 5번뿐이었다며 실적이 나아졌다고 꼭 주가가 오르는 건 아니라고 분석했습니다. 최근 식품사들의 얌체 상수를 두고 소비자들의 원성이 크죠. 주식시장에서는 사뭇 다른 분위기입니다. 증권가에서 CJ제일제당과 삼양식품, 롯데웰푸드의 목표 주가를 줄줄이 올려잡은 건데요. 약세를 출발한 주요 대형주는 뒤집기에 성공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시총 1조 이상의 코스피 대형주로 추려본 결과인데요. 가장 높이 오른 삼양식품은 지난주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없어서 못 팔 지경이라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내년도 해외 매출 비중이 70%를 넘길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이듬해 밀양 2공장이 완성되면 생산량과 성장률이 나란히 오를 것이라는 예상이죠. 앞서 100년 역사의 오레오가 크림을 줄인 게 아니냐는 논란에 휩싸이면서 슈링크플레이션이 우리나라에도 번진 바 있는데요. 정부가 대대적인 단속을 나선 가운데 소비자들 입장에선 기만이지만 일부 원가 절감 가능성에 기대를 거는 분위기입니다. 어제 e스포츠 롤드컵 결승 경기를 보기 위해 고척돔과 광화문에 구름 관중이 몰려들었죠. 유튜브 생중계로 지켜본 사람만 130만 명으로 파악됩니다. 이에 코스피 시가총액 11조, SK텔레콤이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주주들은 롤드컵 승리의 일은 겹포제라며 들뜬 반응을 보였는데요. SKT가 e스포츠단 T1을 만든 건 지난 2004년입니다. 이후 2012년 롤팀을 꾸렸고 이듬해인 2013년 이상혁 선수를 앞세워서 첫 롤드컵 우승 트로피를 거머쥔 바 있습니다. 앞서 국민게임으로 불리는 스타그래프트 선수들도 T1 출신인데요. 임요환, 최현성, 정명훈 등으로 SKT의 오랜 지원이 빛을 발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오늘까지 기관 투자자는 SKT 주식을 800원어치 사들였습니다. 지난 2일 빼고 빠짐없이 순매수했는데요. 이 기세에 SKT는 장후반 52주 신고가까지 치솟은 바 있습니다. 이번 우승을 기념해 특별 프로모션에 나서는 등 분위기 몰이에 나선 가운데 추가 호재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마켓플러스였습니다. 올해 미 증시엔 배드 뉴스 이즈 굿 뉴스, 경제 나쁜 뉴스는 증시엔 좋은 뉴스라는 말이 통용됐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지난 3일 나왔던 예상보다 나빴던 채용 건수에 실업률도 올랐던 10월 고용보고서입니다. 예상보다 좋지 않았던 고용지표를 호재로 받아들인 투자 심리는 나스닥을 1.4% 들어올렸습니다. 인플레를 잡는 것이 연준의 우선순위다 보니 소비 부진이나 성장률 둔화처럼 경제 나쁜 소식들은 증시에는 인플레 둔화 가능성이라는 호재로 등갑해온 겁니다. 경기가 적당히 나빠져 고물가 압력이 사라지면 연준이 긴축 정책을 더 일찍 끝낼 수 있다는 기대감이 만들어낸 아이러니한 투자 논리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월가에서도 머지않아 경제 나쁜 뉴스는 증시에도 나쁜 뉴스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만큼 최근 받아본 미국의 경제 성적표 썩 좋지 않습니다. 재취업률을 살펴볼 수 있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랐고 애틀랜타 연은이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미국의 GDP 4분기 성장률 전망은 2.2%에서 2.0%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조나단 크린스키 BTIG 수석 분석가는 나쁜 뉴스는 나쁘다로 향하는 변곡점에 있는가라는 보고서를 통해 나쁜 뉴스도 증시 호재로 해석하는 심리는 낮은 금리와 대형 기술주의 의미 있는 약세가 나올 때 바뀔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관련해 현지 시간 21일에 나올 엔비디아의 실적은 개별 종목과 산업뿐 아니라 증시 투자 심리에 영향을 미칠 이번 주 가장 중요한 지점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엔비디아의 실적 예상치는 매출 161억 8천만 달러, 주당 순이익은 3.36달러 수준입니다. 같은 날에 나올 기존 주택 판매와 22일에 내구재 주문, FOMC 의사록도 경기 둔화와 이에 대한 연준의 인식을 살필 중요한 신발이가 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한국경제TV 신인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부터 5박 7일간의 일정으로 영국과 프랑스를 차례로 방문합니다. 먼저 영국을 국빈 방문에서는 경제협력을 논의하고 프랑스에서는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막판 총력전에 나설 예정입니다. 임동진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찰스 3세 국왕의 초청에 따라 영국을 국빈 방문합니다. 윤 대통령은 영국 의회에서 양국의 미래 비전에 관해 연설하고 리시 수낵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선 양국 관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공동 협정문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특히 경제 분야 협력 강화가 기대됩니다. 에너지 안보와 성장 전략의 주요 축으로 탄소 중립을 내세우고 있는 영국은 원전과 해상 풍력 등에 관심이 높습니다. 또한 영국이 반도체, 인공지능 등 첨단 산업의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런던이 글로벌 금융 중심지로 꼽히는 만큼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양국은 수십 건의 협력 양해 각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순방에서도 대규모 경제사절단이 윤 대통령의 세일즈 외교에 힘을 보탭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총수들은 물론 국내 주요 은행장들이 동행해 새로운 사업 기회를 모색할 계획입니다. 윤 대통령은 순방을 앞두고 가진 영국 텔레그래프지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영국과의 협력을 더욱 심화, 발전시키기를 원한다며 70여 명의 경제사절단은 영국 기업들과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찾기 위해 활발히 활동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2030 세계 박람회 개최지 발표가 코앞으로 다가온 만큼 프랑스에선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총력전을 펼칩니다. 윤 대통령은 세계 박람회 기구를 비롯한 주요국 인사들과 만나 우리의 강력한 의지를 피력할 방침입니다. 한국경제TV 임동진입니다. 뉴스플러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